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영상 소식 공무원 리포터 서은숙입니다. 충청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농혁신 정책은 농업에 대한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우수한 충남의 농산물을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충청남도만의 노력 함께 만나보실까요? 청양군의 한 공선 출하조직입니다. 내일 위해 표고버섯을 고르는 선별사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표고버섯은 충남오감이라는 농산물 강역 브랜드 상표를 달고 전국 소비자들을 만납니다. 공선 출하 회원들이 정성 들여 키운 표고버섯을 이곳에서 선별사들이 엄선해 포장을 거친 뒤 중간 유통 단계 없이 바로 전국의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원예작물 통합 마케팅은 대규모 물량 공급을 통해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통합 마케팅의 장점을 더욱 살리고 장기적인 유통 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산혁신 분야에서는 충남오감 GAP 의무화, 전략품목 생산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조직혁신 분야에서는 통합마케팅 조직 간 협력 증진, 광역통합마케팅 주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을 유통혁신 분야에서는 맞춤형 산지유통 시설 지원, 충남오감 마케팅 및 판로 개척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2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도내 원예 농산물 총 생산액의 23.1%에 해당하는 5,168억 원 이상이 통합 마케팅 체계를 통해 유통될 계획입니다. 이번 원예산업종합계획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 국비확보를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충남 농산물 여러분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올해 상반기 충청남도의 수출이 중국의 사드 여파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상반기 총 수출액은 374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는데요. 무역수지는 2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규모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운영과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수출 환경 및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우리 지역 기업의 수출 역량과 경쟁력이 향상돼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제품이 23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도 43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상반기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건전지 및 축전지, 계측 제어 분석기 등의 품목은 최근 급성장하며 충남 지역 제2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남도는 수출액에서는 전국의 13.3%, 교역액에서는 10.1%를 점유하며 수출 순위는 전국 2위라는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수출 품목, 시장 다변화 등의 수출 구조 혁신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충청남도. 앞으로도 수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